인천내항국제여객터미널 이전과 팔부두 개방 문제를 놓고 인천지역사회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존치, 내항 팔부두 전면 개방 비상대책위는 4월 23일 인천중구 인천우체국 앞 공영주차장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는 김홍섭 인천중구청장과 이흥수 동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승보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천 내항 팔부두를 일부만 개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경제가 파산 직전에 연명할 수 있는 것은 국제여객터미널이 있기 때문이라며 인천 송도 이전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 팔부두의 기능을 폐쇄하고 연말까지 시설 정비를 거쳐 재개방할 계획이지만 지역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팔부두 운영사인 영진공사가 대체부두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반발 이유입니다. 인천시민단체는 궐기대회를 마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에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KSG 뉴스 김다나입니다.